안녕하세요. Ariel Always의 Ariel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이스라엘로 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공용어로 써요. 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히브리어를 제가 전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제가 히브리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일부러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왠지 안될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영어를 할수 있으니까 한국어랑 영어만 할수 있어도 가능한 그런 잡들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국어 이렇게 통 번역을 프리랜서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중에서는 이제 한국어 콘텐츠나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 영어만 가능해도 하실 수 있는 거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세컨 잡으로 하고 있는 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도 K-POP이나 뭐 K-드라마 이런 게 되게 많이 유행이라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어 가르치는 잡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통번역 프리랜서 일이라든지 이런 한국어 가르치는 게 사실 풀타임으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디까지나 파트타임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또 구한 게 이스라엘 회사에서 단기간 계약직을 뽑았어요.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이제 비자상으로는 제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까지밖에 일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 자체가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된 목적이 여행이고, 그 여행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뭐 알바라든지 이렇게 숏텀 잡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비자를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내가 3개월 동안밖에 일을 못해라고 처음에 job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써줄 수 있는 고용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람들마다 어프로치 하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 호주 국적이라서 호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방문해서 이렇게 비자를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께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1년에 약한 20, 30명 정도 한국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서비스업, 뭐 세일즈, 서빙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인 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 말고 좀 전국 각지에 약간 흩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키부츠에서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냥 숙식 제공이 되고 경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기에 한인 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을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에 하우스키핑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처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운 땅이긴 한데, 분명히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물가가 진짜 비싸요. 중동에서 정말 거의 탑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비싸거든요. 제가 살다 온 호주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요만한 500ml짜리 생수 하나 사려면 보통 2, 3천 원 정도 들고요. 맥도날드에 막 빅맥 세트 같은 경우에도 한 거의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점심에 나가서 먹으려면 최소 6,000원. 그게 굉장히 싼 점심이고요. 기본 만 원, 15,000원? 이 정도? 저녁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져요. 기본 15,000원에서 2만 원 평균.
게다가 여기는 팁 문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은 음식 값에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로 돈을 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밖에서 많이 안사 먹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집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절약이 되니까. 집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테라비브는 정말 집 구하기도 어렵고 집세도 진짜 많이 들어요. 보통 쉐어의 그런 형태로 많이들 사시는데, 쉐어가 뭐냐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방은 뭐 따로 쓰고 아니면 방도 룸메이트랑 같이 쓰는 뭐 그런 식이에요. 쉐어하우스도 테라비브에서는 괜찮은 집은 평균 한 3,000 쉐켈 정도, 90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싼 원룸을 빌리는 월세랑 되게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원룸 스튜디오를 빌렸는데요. 4,000 쉐켈 정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만 원. 물론 조금 동네가 그닥 치안이 좋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이게 조금 싼 편인데, 집이 워낙 좀 괜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 주로 페이스북 그룹이나 야츠다임이라는 이스라엘 하우싱 정보가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봤었어요. 제가 밑에 이제 링크 걸어드릴게요. 처음 몇 개월 동안에는 잡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약한 달에서 2개월 정도 생활비를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세랑 식비랑 그런 최소 비용만 생각하면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개월치 생활비를 들고 왔거든요. 약 2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아예 일을 못 구하고 그렇게 그걸로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프리랜서 일을 구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코셔 인증을 한 레스토랑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 유대교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안 넣는다든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뭐 삼겹살 같은 것도 이스라엘에는 잘 없어요. 무슬림들도 그렇고 유대교를 믿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돼지고기를 종교 때문에 안 먹거든요. 러시아 마켓 같은 그런 정육점에 가면 팔기는 하는데 많이 없어서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오세요. 아시안들이 정말 많이 없다 보니까 아시안 레스토랑도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테라비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음식점 그리고 일본 음식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더 많이 없고요. 한국 음식이 정말 그리우시다면 오실 때 조금 많이 라면이랑 그런 먹을 거 많이 싸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독일도 한번 갔다 오고 이탈리아도 갔다 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한인 식품점에서 제가 먹을 걸다 싸왔어요. 여기에는 정말 먹을 게 많이 없다는 점, 한국 먹거리가 전혀 없다는 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세요. 이스라엘은 보통 한 11월 말부터 3월까지도 좀 날씨가 추워요. 여기로 말하면 이제 우기 같은 그런 날씨인데, 한국이랑 다르게 난방이 집 안에선 잘안돼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되게 유용하고요. 여기가 물론 한국보다는 그래도 기온이 덜 떨어지지만 체감 온도는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안에 난방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옷, 패딩 같은 것도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여름에 만약에 오신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그 미니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잘 쓰였고요. 여기가 워낙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되게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크림 하나 꼭 챙겨오시고, 그다음에 토시, 잘안 타게 하는 그런 흰 토시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여행을 많이 다니실 분이라면 뭐 여행 물품 같은 거, 기본적인 거, 여기가 안전하냐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런 긴장이 돼 있는 부분은 맞고요. 때때로 뭐 로켓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뭐 아이언돔을 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대도시들, 테라비브라든지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무장한 그런 경찰들, 군인들, 그리고 사설 보안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약간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바로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어딜 가나 외국을 다닐 때 특히 낯선 곳을 갈 때 혼자서 밤에 그렇게 다니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느꼈던 힘든 점이 여기에는 아시아인 분들이 많이 없어서 되게 저 혼자 튀더라고요. 길거리를 가면 그냥 맨날 니하오 그러고 가끔씩 말 괜히 걸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 그런 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좀 난이도가 있는 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환경 같은 것도 정말 외국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처음 오니까 굉장히 많이 낯설고 힘들고 했었어요. 일단은 마음 먹기를 내가 여기서 편히 지내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그런 기대는 안 가지시고 그냥 경험이다, 고생하러 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아마 여기서 되게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밑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시려고 계획하신 모든 분들 다 화이팅! 이스라엘로 한 번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